하이비에 오신 분들 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또 니몰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행성 기지를 똑바로 다시 만들고 다음에 무장을 풀 무장을 하고 연구를 싹다 해서 좀더큰 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신비엠 타운 불러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어제 거의 몇 시까지 했더라? 이제 몇 시까지 했는데도 막 기억이 안 나. 어제 어마어마하게 좀 오래 한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버님, 제이슨님 어서 오세요. 그건 그렇고 로딩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 로딩이 안 돼? 뭐지? 잠시만. 로딩이 안 되는데?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네요. 오늘은, 행성 생존 게임, 리몰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몰드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의 목표는, 행성에서 사는 게임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행성에 이제 불식장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하는 뭐 그런 게임입니다. 보자. 맵이 조금이 큰데. 산. 다 산이야? 봅시다. 이 빨간색 우주예요? 우주의 적이 막 있네. 이번에는 우주의 적이 사는데 막 베이스를 지어볼까? 이 빨간색 점은 베이스라 하더라고요. 해저, 우주 해저. 하이하이, 어서 오세요. 물을 많이 타고,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화강암 대리석. 전파람 없는 데로 가자. 이 게임은 상지고 뭐고 뭐 먹고 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 자, 건설 랜덤 가겠습니다. 랜디 랜덤을 선택하고, 랜디 랜덤은 모두 밸런스 자체가 0 개판입니다. 뭐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좋은 일 있었다 나쁜 일 있었다가 아주 많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보자. 건설 난이도로. 아, 거침 난이도? 아니, 일단은 건설 난이도로 가자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극지방! 극지방에서 먹고 살자고. 극지방이라. 새로운 맵입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맵이에요. 이 새로운 맵에는, 신기하게도, 우주해적 기지가 있더라고. 우주해적 기지가 있고, 뭐, 숨겨진 요 여러가지가 많던데. 일단은, 우주해적이 하고, 전면전을 치를 수는 없으니 하이빔 어서오세요. 이번에는 약간 좀 추운데? 아니야. 저 극지방 가면은 그냥 지옥이야 저긴. 잠시만요. 기온을 일단은 좀 적당한 자리를 좀 찾고. 이건 뭐야? 부족이 있다? 부족이 있다 여기? 여기서 살까? 부족이 있네요. 하이빔 어서 오십시오. 부족이 살고 있고. 이건 뭐야? 사막. 개인적으로 조금 고도가 좀 높은 데서 살고 싶은데. 전체 좀 영하 2도, 20도. 7월 평균 온도가 20도밖에 안 올라가? 산지. 여기 괜찮네요. 여기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대형 300칸 곱하기 300칸으로 하고, 착륙일지는 랜덤.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최강 레벨이 높은 게 있으면 무풀이 좋더라고. 최강 레벨, 그리고 재배, 의학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이어서 오세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행성이 떨어져서 죽치고 먹고 살도록 하지요.
동명장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 사람은 금속이 떨어진 것을 소리와 경고음을 속에서 깨어났고 우주선이 박살나기 전에 간신히 탈출형 보트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여러분들은 알수 없는 가장자리 세계로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타고 왔던 우주선의 파편들은 주변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생존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불시착하게 됩니다. 베이스에 이제 불시착하게 됐고 초반에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최강이야. 최강을 해서 일단 베이스부터 지어야 돼요. 자, 바로 건설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최강이야. 최강 빼먹고 뭐 돌아가는 게 없더라고. 조리, 건설. 이번에는 뭐 제대로 잘 뽑았네요. 글자가 너무 작음. 아, 글자가 너무 작아요. 잠시만요. 글자가 너무 작더라. 인터페이스 이해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제 그런 뭐냐 버전의 게임이 아니라서 보자. 해상도 키보드 됐고 도우미 마우스 가장자리 화면 이동 불러오기 후 일시 정지 백그라운드 실행 이야기꾼 됐고 개발자 도구는 꺼놨습니다. 맞춤 커서 전체 화면 없네요. 뭐냐 이거 크기를 좀더 크게 만드는 건 없네요. 재밌어 보이시죠? 해상도가 억수로 커요. 지금 1900에서 엄청 크게 맞춰놨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큰 거예요. 자 이제 채광을 이제 베이스대로 만들어주죠. 자 일단은 우리는 창고를 오늘은 이 안에 지을 거고 자 이제 각방 각방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3 그리고 아니 저는 건드리면 부러져. 자 각방 이렇게 방을 좀 나누고 저기에 벽을 하나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3명이 살수 있는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여기다가 이거는 할게 많아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했던 프리즌 택티컬들보다 훨씬 더할수 있는 게 많습니다. 무게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해야 할 일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일단은 은하고 은 여기 이 세계에서는 돈으로 쓰입니다. 자 은을 갖다 놓고 그리고 강철을 수거해서 안쪽에 배치해 놓을게요. 보자. 운반을 그리고 제일 먼저 운반은 무조건 하죠. 전의 파일은 이게 너무 맵을 크게 만들어서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맵을 너무 크게 만드니까 이게 터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라졌습니다. 보자. 이 안에 이거 여안에 베이스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긴 너무 개방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취소하고 베이스를 여기다 지을게요. 베이스 자리를 잘 잡아놔야 돼. 그래야 방어하기 용이해. 방을 용이해서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은데. 방어를 목적으로 하려면은 여기다가 베이스를 지어놔야겠는데. 그리고 이제 숙면 구역을 좀 지어놓고 소유자. 자, 소유자 됐고. 그 다음은 이제 구역, 이제 생산, 기타, 등등으로 채광을 해서 이제 베이스, 길 뚫을게요. 길은 한 5칸 정도. 5칸 정도, 조금 깊게, 25칸까지 뚫겠습니다. 일단은 채광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개인 방도 써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재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고대 유적이 있네요. 고대 유적은 저 안에 이제 열면은 각종 이제 유물이나 뭐 그런 게 나오는데 물론 생존자들이 있어요. 고대 이제 베이스라고 저 안에 이제 생존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곤란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기죠. 일단은 저장된 저장 지역을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싹다 옮기자고요. 여기 전파남 벽, 전파남 벽. 이 안에 아마 이제 고대 아들이 이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열게 되면은 고대 이제 동면 이제 장치가 나오는데 그걸 열게 되면은 안에서 이제 몬스터나 아니면은 생존자들이 기어 나옵니다. 가들은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로서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잡아갖고 동료로 쓸 수도 있어요.
프리즌 브레이크는 이제 거의 엔딩을 봤다고 봅니다. 할 건 다 했기 때문에 프리즌 브레이크는 아직까지 유튜브에 업로드를 못했지만 엔딩을 봤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나중에 프리즌 브레이크가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뭐 좀 더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네요. 자, 쭉 해서 만들고 여기에 벽을 쳐갖고 여기를 요새로 써먹어야겠다. 뭐지? 아, 식사. 오케이, 식사하고. 아 맞다, 그리고 그것도 해야 돼. 재배구역을 설치해서 옥수수인가? 옥수수가 가장 빨리 자란다고 했죠. 옥수수도 만들어 놓읍시다. 보자, 딸기 말고 옥수수. 일단은 첫 번째 습격이 있기 전에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총 있고, 이거는 권총이네. 그리고 칼 한 자루까지. 일단 자들을 불러갖고 무장을 시킬게요. 무장을 시킵시다. 언제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 자, 일단은 플라스틱 탄검, 그리고 권총, 그리고 생존 소총까지. 자, 돌아갑시다. 방건설, 싸움꾼의 원거리 무기. 싸움꾼의 원거리 무기. 싸움꾼은 잠시만, 잠시만요. 상상이 안 맞네. 일단은 이걸 던지고 이 도구를 바꿀 수 있나? 장비 떨어뜨리기. 싸움꾼은 플라스틱 단검을 쓰고 나머지는 권총 착용. 갑시다. 그 다음에 조리대도 만들어야 되고. 야, 아직까지 처음이라서 할 게 많은데. 벽도 방어를 해야 되고 습격도 있어요. 진행이 느리네요. 빨리 간길 해도 이 정도면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느리나요? 이게 연구탁자하고 뭐 그런 것들을 뭐 추가로 더 만들어 놔야 돼요. 보자, 일단은 통나무. 연구에서 이제 전기제철 말고 좀 빨리 캐는 게 있어. 좀 빨리 캐는 게 있습니다. 공합식 채굴기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벌목해서 조금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사냥도 한번 해야 되는데 사냥은 조금 있다가. 다람쥐나 뭐 그런 거 잡는 걸로. 인물은 더 못 뽑나요? 인물을 뽑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존 게임이라서 동료를 이제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동료를 받으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야들은 뭐야? 별을 구경하고 있다고? 허허. 별 구경하고 있다는데? 잠시만요. 아무거나 3시부터 좀 깎아. 한 5시간만 자도 충분하지 않나? 5시간 빼고는 전부 일을 시킵시다. 번식! 안타깝게도 번식은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안 됩니다. 자, 보존 식량. 식량하고 은하고 좀 옮겨주고. 일단은 채석부터. 야, 여기를 꿇고 가서 여기 괜히 뚫었는데? 이게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습격을 받아갖고 최대한 빨리 베이스를 지어놔야 돼요. 이게 초반에 아무것도 없는 습격을 받으면 좀 힘들기 때문에. 자, 여기를 BMCT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신! BMCT.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도시가 될 거기 때문에 해보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해적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쓰거나 뭐 아니면은 해적을 잡아 포로로 써갖고 이제 우리 편으로 영입시킬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불식차 간 동료들, 아니면은 이제 위험에 처한 동료들을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 이제 부족으로 편입시킬 수 있어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부족이지만 나중에는 도시가 됩니다. 이 전체가 막 방이 되고 막 난리가 나요. 저는 지금 그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간열천. 간열천도 이 근처에 있네. 이건 지력 지열 발전에 아주 필요한 뭐 가스 같은 겁니다. 어제보다 엄청 발전하셨네요. 방금 시작했어요. 어제 세부 파일이 날라가서 방금 시작했습니다.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제보다는 어제 그 어리숙한 모습은 없을 겁니다. 확실히 적용이 됐고요. 적응을 했어. 하루면 적응하는데 충분해요.
자, 일단 통나무 잘라주고. 자, 저장 지역 옮길 거 옮겨주고. 단 하루! 하루면은 이 게임에 적응한 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프리즌 아키텍트도 방송 전에 제가 밤을 새가면서 이제 연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법 알고 있었고, 어제는 이제 맛보기였고 오늘부터 진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빠르게 가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는 전부 다 문을 달아갖고 개인방을 쓸거고 다음에 강철 갖고 강철이라든지 뭐든지 이제 여기에 이제 햇빛발전 여기는 잠가버리고 전선을 이 안쪽으로 연결할겁니다. 전선을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게. 여기 압축된 강철이 있고요. 문제는 이거야. 전파난 벽 이 안에 아마 고대 냉동장치가 있을건데 아직까지는 그거 건드릴 정도가 안돼. 자, 방어시설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방어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강철이 필요해요. 그것도 아주 많은 강철. 습격이다. 온다. 자, 옵니다. 한 놈이 오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방어하기 용이하게 베이스를 여기쯤 잡아놨어요. 방어를 하기 용이하게. 들어오는데 상당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권총 갖고 야들을 다 진압할 수도 없을 거고. 일단은 해야 될 것은 수면구역 잘 곳을 정해야 돼. 일단은 뭐 여긴 각방 쓸 거고 방을 하나씩 개인적으로 만들어주고 일자로 해놓는 게 생각보다 효율적이더라고요. 자, 안쪽으로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 해체. 이건 해체. 그리고 마지막 방은 여기는 가둬야겠다. 죄수방으로 쓸게요. 방을 죄수방으로 쓰고 조리기구도 필요하고 방어시설 필요. 아직까지 필요한 게 많습니다. 자, 저기 우리를 노리는 이제 약탈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정확하게는 약탈자 한 명이지만 나중에는 막 10명씩 막 옵니다. 10명씩 막 오기 시작합니다. 됐고. 자, 이제 야가 이제 들어옵니다. 야가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은 바로 제압을 하면 돼요. 식재료. 식재료가 없다. 자, 됐고. 자, 일단은 안쪽에서 저놈을 기다리도록 하죠. 그리고 옆에서 칼 들고 대기. 자, 권총 들고 중앙에서 대기. 대충 포지션 맞춰갖고 야 안에 들어오면은 뭐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야부터 잡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버전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죽였! 오케이, 바로 제압. 야, 빠르게 제압했는데. 자, 그리고 칼드나는 자, 음식 먹어주고. 자, 빨리 이제 베이스 작업을 빨리 퍼뜩 끝내놓겠습니다. 야, 한 방에 제압했는데 옆에서 이제 옆치기를 한게 좀 잘 먹혔어 생각보다. 자, 일단은 치료가 하고 식재료도 좀 부족하고 떨어진 곳에서 자리를 좀 옮겨갖고 식재료가 좀 부족하네. 자, 운반 먼저. 자, 일단 운반 먼저 보자. 나무가 제법 만들어졌고 이제 연구탁자 만들면 되나? 보자, 연구탁자. 강철? 강철도 필요하네. 고기, 사슴. 야들 들고 올 수 있는 거는 이빠에 들고 와야 돼. 은! 은은 돈처럼 쓸 수 있어요. 현재 버전은 11인가? 11이라고 적혀있던데 아마 그렇더라고요. 이게 리몰드는 이게 따로 구입을 하면은 이제 이메일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 개발자가 업데이트가 됐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됐고. 이제 채석 작업 이거 두 개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어요. 리몰드는 이제 스팀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됐고 나중에 이제 좀 더 개발이 되면은 출시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일단 수면 구역에서 여기는 간수용으로 쓰겠습니다. 수감자용. 보자. 자, 건물에서 이제 문 만드는 법도 억수로 쉽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자, 통나무 갖고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렇게 하면은 되더라고 이게.
자, 권총은 좀 이따가 안쪽에 배치를 하고. 자, 제일 안쪽에 이제 문만 달아주면은 바로 수면구역 수감자구역 지정해놓고 야를 납치해서 안에 던져놓을게요. 자, 납치해서 안에 던져놓겠습니다. 뭐야 이거? 구름을 보고 있다고? 야는 옥수로 노는 걸 좋아하네. 자, 철, 강철도, 강철도 좀 들고 왔고. 자, 그리고 생산 조리대 도축대하고 조리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자. 아, 일단 조리대 조리대 하나를 이쯤에 짓고 조리대 여기 짓고 연구탁자 여기 짓고 그 다음에 전력 태양광 발전기 오늘 또 전력 때문에 좀 머리를 좀 써봐야지. 자, 전력 때문에 좀 머리를 아파봅시다. 일단 두 개 해서 축전기 축전기 두 개에서 전선을 이어놓고 이러려면은 아직까지 스틸이 억수로 많이 필요할텐데. 철 강철 이걸 다 들고 와야돼. 행성의 교도소 만들어도 좋을 듯? 아니까 이거 수용소를 이게 나중에 우리 편으로 이제 꼬실 수 있거든요. 이제 뭐 다정한 대화를 해갖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야를 이제 나중에 우리 편으로 꼬셔요. 결국엔 꼬십니다. 자, 이제 식재료가 부족합니다. 음식이 이제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11개 남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대한 빨리 테크를 탈 텐데. 그래도 이게 게임 자체가 좀 느려요. 적을 포획해서 아예 그냥 동료로 쓸 수 있어요. 노예가 아니라 그냥 동료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진영이 괜찮아갖고 생각보다 막기가 좋아. 자, 야 철 같은 걸 좀 들고 와줬으면 좋겠는데. 나무 말고 에이 나무를 들고 어떻게 이걸 들고 와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철을 들고 와야 돼. 우리가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철이고 일단 식량은 11개 11개쯤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 현재 온도는 24도 실내 22도네요 밖에는 24도 2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 이제 이렇게 적을 이제 포획해갖고 이제 점차 세력을 늘려갑니다. 나중에는 막 30명 60명씩 막 하는데 나중에 식량 부족해서 이제 난리 날 때도 있어요. 자, 이제 가구를 생산 가구 도축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도축대지. 보자, 도축대 통나무 갖고 도축대로 만들고 도축대를 이쯤 만들고. 이 게임의 주 목적은 행성 생존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우씨 상인의 사막의 여행계 부족이네요. 다른 부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부족아들이 막 돌아댕겨요. 가끔가다 이렇게 다른 부족아들이 돌아댕겨. 야들 이제 무역을 해서 아니면은 돈을 주고 우효도를 올려서 나중에 우리가 정기험할 때 구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화물락하기 근처에 뭐 자 근처에 뭐가 떨어졌겠네요. 이 어디 떨어졌나? 보자. 거대 풍뎅이 고기. 오 고기다. 고기 한번 썰어 올게요. 이 고기를 다 들고 오면은 제법 먹고 사는 데는 괜찮을 겁니다. 아직까지 동료가 3명밖에 없어서 좀 느려요. 나중에 이제 한 7, 8명 가면은 이제 조금 이제 현상 유지가 될 거야. 아직까지는 베이스 짓는데 신경을 씁시다. 베이스도 나중에 이제 막 터렛 같은 거 포탑 같은 거 설치해갖고 이제 막아내고 하거든요. 보자. 제가 이제 이 지역을 잡은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일단 벽을 딱 쳐갖고 여기서 이제 공성전을 벌일 거예요. 아까 잡은 강도는 우리 팀으로 되는 건가요? 꼬셔야 돼. 그러니까 뭐 우리 팀으로 들어와라 뭐 해라 해갖고 꼬시면 가능합니다. 일단은 다정한 대화를 해서 올려야겠네요.
자, 됐고. 아침되면은 대충 될 겁니다. 아침되면 축전기 넣고 두 개에서 축전기 두 개 다 채우고. 자, 조리대 도축대는 이제 무조건 도축을 하는 걸로. 계속 도축. 그리고 이제 음식도 간단한 음식 계속 작업을 할게요. 자, 이거는 창고에 던져놓고. 현재는 우리는 아직까지 3명입니다. 옥수수도 키우고 있어요. 나중에 닌 옥수수도 진짜 중요한 자원이 돼. 제가 이제 이렇게 성벽을 하나 짓고 이제 여기 농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성벽을 지어갖고 외세의 침략을 막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대 유적지가 재수없게도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이게 조회수가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어차피 고대 유적지를 뚫어야 해요. 저 안에 또 이제 템하고 이제 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키워야죠. 디자인은 아직도 미구현인가요? 어떤 디자인이요? 생긴 게 조리대처럼 안 생겼다고? 아, 야 가스 머리야 가스 버너처럼 생기면 됐어. 충분해요. 많은 걸 바라지 말자고요 우리. 자, 창고 식재료 창고는 따로 하나 지정을 해서 여기를 식재료 창고로 쓸 거예요. 무조건 음식 같은 것만 안에 때려 넣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음식 같은 거를 때려 넣어갖고 이제 여기 또 실내기를 달아줘야 돼. 실내기 여름이네요. 음식물을 부패하는 걸 방기 위해서 출입이 가능한 냉장고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파카를 만들거나 구입하거나 훔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바깥으로 나가서 동사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 우리가 지금 구급팩 있지. 약 같은 거는 얘한테 주자고. 여기는 냉장고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냉장 창고죠. 큰 냉장고를 지어놔서 그 안에 식재료를 보관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돼요. 눌러보면은 3.7일 동안 보관 가능 뭐 저렇게 보이죠. 저기 지나보면은 음식 썩어버려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야외에 놔두면 썩어요. 통나무 같은 것도. 날씨가 썩으면 막 벌레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료품은 무조건 안으로. 무조건 안으로 갖다 넣어야 돼요. 자, 그리고 건물 밖에는 강철로 이제 도배를 해놓고, 건물 안에는, 그럼 안전하니까, 건물 안에는, 보자. 건물 안에는 그냥 통나무 벽을 해놓을게요. 통나무 문, 그리고 통나무 벽. 밖에는 강철문.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니 일단 강철벽 강철벽을 둘러놓고 그 다음에 강철문까지. 여기는 냉장고 짓고요. 오락, 전력, 온도, 냉방기 이거를 또 뚫어봐야겠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구역을 한 이까지 나누면 되겠다. 냉방기를 바깥쪽으로 설치하자고. 자, 일단은 구역은 여기는 무조건 저장구역. 저장구역이에요. 생산, 건축, 건물, 통나무 문을 달아주고. 또 밤이 됐네요. 아직까지 조명이 없어갖고 축전기에 그대로 다 이제 지금 전력이 남아도는데 이제 에어컨이나 전등벽에 달아보면은 터질라 그럴걸? 제가 식사 중이라 갖고 조금 좀 방송 진행이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아까 고기도 들고 왔고 여기는 이제 식재품은 이 안에 다 갖다 넣을 거예요. 냉방기는 무조건 바깥쪽으로 내밀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안에가 뜨거워져서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자, 빨간색은 말 그대로 바람이 나가는, 파란색은 이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곳입니다.
동물 퀴즈까지 넣어놓자고. 자, 저기는 냉장고, 여기는 이제 그냥 저장고. 음식을 계속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네. 음식이 다섯 개밖에 없네. 고기를 사용한 음식은 벌써 다 사용했네요. 이제 슬슬 옥수수를 재배합시다. 이게 종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이지만 휴머노이드 같은 이제 터미네이터나 뭐 그런 로봇 종족도 있고 뭐 별 희한한 종족이 많아. 호박한 녀석은 죽어버렸네요. 인육을 먹을까? 우리 간수가 없었나? 아, 간수가 없었구만. 누구든지 간수를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관리 못해 죽어버렸네요. 먹입시다. 야옷도 쓸 수 있어요. 자, 죽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무덤에 무덤을 만들어서 묻어줘야죠. 원래 처음에 자는 이제 동료로 받았어야 됐었는데 안타깝게 가버렸네요. 어? 총알이다! 포탄! 들고 와야 돼 이거. 비싼 거야. 포탄은 아주 비싼 겁니다. 포탄은 정말 비싼 거야. 나중에 이제 우주 해적이나 무기상이 왔다 갔다 거리면은 가드한테 팔아 넘길 수 있어. 진짜 인간은 작은 생물이야, 작은 생물. 진짜 홍댕이한테 얻어 터져 보면 그런 걸 느껴요. 나무바닥을 다 짓고 이 중간에 스위치를 놔둬야겠네. 스위치를 놔둬야겠어. 스위치를 이 안에 놔둡시다. 끄고 키울 수 있도록. 지금은 축전기에 전기가 가득해. 굳이 더 전기를 더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 감옥 게임이랑 비슷한 게임인데 좀 더 희망적인 분위기입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이지. 여긴 감옥이 아니야. 언제든 바깥을 나갈 수 있어. 프리즌 아키텍트랑 비슷한 게임이긴 한데 더욱더 재밌습니다. 그 재미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훨씬 더 재밌어요. 이제 우리 밥도 만들어야겠는데 일단은 재배를 다 하고 재배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조리까지. 우리가 지금 식재료가 없거든요. 무조건 저 지금 식재료를 구해야 돼. 자, 채집하고. 자, 채집을 지휘하겠습니다. 수확! 충분히 50%밖에 못 자라네. 감자가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은데. 감자가 훨씬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은데, 진짜. 감자도 하나 더 만들어 놔야겠다. 감자밭도 하나 만들어 놓자고. 여기는 감자. 농담이 아니고 감자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 참나무, 덤불.
딸기 8개. 이거까지는 아직 요리할 수 없어. 옥수수. 지금은 사냥으로 좀 먹고 살아야겠는데? 지금은 사냥으로 먹고 삽시다. 자, 음식. 음식은 빼버리고. 음식은 여기 보관하지 마. 사냥을 한번 해야겠는데? 자, 사냥감 발견. 이 6마리를 사냥하라고 지휘하겠습니다. 가자! 일단 이거 다 심고. 이 게임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할 만한가요? 뭐 처음부터 재밌어요. 일단 집안에 집 짓고 하면은 뭐 그때부터도 훨씬 더 재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습니다. 왓! 동물 광란이라고? 버팔로가 미쳤나 본데? 버팔로가 이게 맛이 갔네요 지금. 뭐지? 이 게임은 교별해서 우주 표시 하는 건가? 그냥 동료를 받는 거예요. 막아. 잡았나? 오케이, 잡았어. 일단은 죽여갖고. 야를 죽여. 죽었나? 죽었네. 오케이. 계속 이제 일상생활. 버팔로를 잡아서 이제 요리를 해서 식재료를 여기 던져놓자고. 됐어. 자, 처리구역. 처리구역은 여기부터. 그냥 쓰레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집안에 있는 쓰레기들부터 일단 옮기겠습니다. 이게 건설을 하면은 이게 뭐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뭐 여러가지 뭐 조각이라든지 뭐 그런게 많이 생기는데 좀 치워야겠어요. 벌초 수리, 사냥, 조작 간수 치료, 연군 한 명만. 갑시다. 일단은 아까 싸움을 이게 또 이제 고통 뭐 이런식으로 타박상 물렸네요. 버팔로한테 물렸는데 이런 식으로 타박상 뜨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떴는지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통, 뭐 청각, 시력 다 나눠져 있어요. 전부 다 맞게 치료를 해야 돼요. 다쳐도 좀 세분하게 어딜 다쳤는지까지 나옵니다. 자, 지금 저희는 일단은 식량을 확보를 해야 되고, 가장 큰 문제가 식량이고. 하이비 마스카님 어서오세요. 식량 확보하고, 그리고 냉방기 건설하고, 하나하나씩, 그리고 다친 사람 빨리 복구해. 타박상은 치료하면 나아질 거야. 자, 의료 팩을 하나 주고. 나아졌나? 오케이, 문제가 안 생기네요. 나중에 운반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야겠어. 사냥, 지금 사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해요. 막 총을 쏘고 뭐 이래갖고 사냥을 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 요리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어제 거는 이게 세이브 파일이 날라가 버렸더라고요. 아직까지 알파 게임이라서 세이브가 원활하지 않네요. 그래서 가장 큰 맵은 포기했습니다.
물론 어제 거를 한다면 응프로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오늘부터 어제는 그냥 연습한 걸로 칩시죠. 일단은 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오늘은 금방 해. 금방 그래 만들어요. 자 수확, 자 수확기가 왔네요. 자 옥수수 한번 쭉 수확하고 옥수수 한번 수확 한번 하고 수확하면은 이제 제법 먹을 게 많을 거야. 사슴고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운반부터 하겠습니다. 자 운반, 운반을 첫 번째로 일단 이거부터 다 치우자고. 이거부터 다 치우고 그리고 이것도 수확을 다 한번 해야 되고 옥수수를 이제 옥수수를 만들었으니까 좀 나아질 거예요.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게 100%가 되면 이게 더 많이 준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100% 자랄 때까지 좀 기다리고 감자가 좀 빨리 크는 것 같기도 한데 옥수수가 더 빨리 크는 건가? 일단은 집부터 정리할게요. 일단 먹을 거 6개 먹을 것만 있다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자 세로나가 왔네요. 36살 어떤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네. 자 보호를 제공하고 보호를 제공하고 얘한테 이제 뭘 주자고. 거주민 침대 이거를 이제 주민 전용으로 바꿔서 자한테 주겠습니다.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네요. 야 좋은데? 자 새로운 동료입니다. 일단 얘한테 옷과 무기를 주고 습격 뭐야 이거 따라오네? 한 놈 잡아갖고 우리 쪽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자 일단 뛰어서 베이스로 어딨고 그 다음에 권총 그 다음에 바지까지 됐어. 오지 않나 이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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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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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죽여버렸? 야는 장총인데 왜 그 적교전을 할까? 매우 의문이다. 야 그냥 접근적으로 때려 그냥. 얼마 생각보다 잘 싸운다. 오, 야 두 명. 가야 돼. 저 잡아야 돼. 빨리. 야 한 놈 끌고 간다. 야 납치됐어. 자 됐고 구출됐고 일단은 구조. 오우 야 큰일날 뻔했다. 납치됐어. 여자를 납치해가 돌고 가네. 자 일단은 구조를 하고 자 야도 일단은 구조를 야도 일단은 구조를 하고 임마는 감옥에 집어넣자고. 자 됐어. 일단은 치료를 합시다. 약은 총 충분히 있으니 치료를 하고 여기에 우리 집도 좀 더 늘리죠. 감옥방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자 일단 자동. 일단은 우리가 저 부족민을 건드렸으니까 이제 저 부족하고는 우리는 이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전쟁입니다. 야 일어나기 전에 빨리 데리고 왔으면 좋겠네. 여자를 막 들고 가네. 오케이. 자 또 사슴을 될 것 같고. 자 지금 우리가 식량이 없어. 아 식량 4개밖에 없나? 7개 있어? 일단 식량 7개. 사냥꾼 무기 없고 사냥꾼이 무기가 없고 다시 무기를 들고 와야겠네요. 후면구역 원거리 무기 접근전 무기가 있나? 총밖에 없는데? 일단은 라이플 생존 소총 그 다음에 다음
작용. 됐어. 야도 없네. 야는 이 야에 활을 쓰자고. 활을 쓰고. 자, 다음. 야도 아까 무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칼하고 다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권총이 하나 남네? 여자를 막 들고 가네. 이거 팅킬 된다고요? 아, 그래요? 이거 리몰드 한글 패치입니다. 리몰드 자동 한글 패치는 아니고, 한글 패치를 따로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생각보다, 한글 패치 된 게 많더라고요. 자, 채광, 청소, 연구, 운반 3명, 치료까지, 사냥, 조리, 수리. 수리는, 누가 넣었지? 다 그거 덕이네. 야, 무역 능력 없어. 식재료 없어. 요리사. 요리사 빨리 만들고. 자, 치료가 완료됐다네요. 현재 우린 3명입니다. 생각보다 3명에서 잘 해내고 있어요. 가죽 28개. 이것도 곧 나중에 팔 때가 오겠죠? 포탄. 4명이에요? 아, 그래? 아, 4명이네요. 자, 일단 4명. 나쁘지 않아. 그렇지. 아까 여자까지, 구출한 것까지, 4명이고, 야자면 5명이네, 그러면? 야, 벌써 5명이야? 5명을 받으려면 여기 방안을 하나 만들어야겠지만. 활. 활. 권총 끼잖아. 나중에 이제 돈 벌으면은, 이제 그거 낄 거예요. 에너지 소총. 가우스 소총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낄 겁니다. 그게 데미지가 상당하더라고. 기다려봐. 곧 납치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집어넣을 데가 없네. 폐쇄된 수감자용 침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충 수면구역을 만들어주고 야한테 이걸 주자고. 저 위에는 수감자용 자를 데리고 옵시다. 자, 포획. 가서 끌고 오고 이제 다섯 번째 동료를 한번 맞아보자고. 자, 다섯 번째 동료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금! 결국엔 이게 감금 협박 게임이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예요. 뭐야, 죽었나? 죽었네. 죽어버렸네. 좀 더 일찍 될 걸걸. 안타깝네요. 벌써 죽어버렸어? 뭐 어쩔 수 없지. 자, 주인 없으면 없애고 이제 여기는 침대가 다 들었을 거예요. 일단 운반. 연구할 놈. 연구 지금 제일 높은 나가 누구지? 10이 있다. 야, 연구인인데? 채광하지 말고 벌초다지 마. 건설 사냥 필요 없어. 너는 연구만 해. 너는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연구만 하면 돼. 우리 그 연구원이네. 너 나 동료가 되나?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게 죽더라고요, 애들이. 금방 죽어. 조금이라도 관리를 안 해주면은 바로 죽어버리더라고. 자, 베이스에 강철이 없네요. 강철도 또 옮겨주고. 야, 놈이 안 자지? 아, 명상을 하고 있어. 단검. 우리의 싸움꾼이 많으니까 근접무기 뭐 장검 같은 거 좀 뭐 사서 좀 놔둬야겠네. 장검 같은 것도 좀 사서 놔두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기타. 무역통신기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통신제어반 딱 설치해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 채광 이거 들고와. 이거 전부 다 강철이다. 보자. 옥수수가 이제 거의 다 자란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해먹을 생각이 없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약간의 걱정. 낯선 이의 죽음을 목격. 손상된 복장. 바닥에서 잠을 잠. 매우 낮은 기대감. 싸움꾼이 원거리 무기를 지녔다고? 아, 싸움꾼이 원거리 무기를 지녀도 이게 떨어지네. 오. 야, 이건 처음 알았다. 원거리 무기를 지니까 억수로치를 하네. 진짜 거의 막 욕을 하는데? 맨손으로 싸우면
아이 빌모 어서오세요. 마치 야생의 포켓몬을 내꺼로 만들고 싸우다 죽인 기억 뭐 그런 겁니다. 자, 방 하나 확장하고 여 밑에 이제 네오도 뽑자고. 네오도 좀 뽑고 강철 연구도 필요해. 예술, 건설, 운반, 청소, 연구. 연구만 한 놈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역시 연구. 얌마가 연구인이네. 야, 머리가 좋아. 자, 캐릭터 한번 봅시다. 계정 허묘 우울함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싸움꾼 격투가 근접 공격 확률이 100 곱하기 107 1.7배네 격투는 스킬은 낮은데 세네? 맞으면 가겠는데? 아 소리가 좀 작나요? 그럼 소리를 좀 올리지 뭐. 뭐 소리가 작으면 소리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자 음식 제법 있고 이 안에는 마이너스로 소리 좀 크나요? 뭐 적당하나 이제? 소리가 작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소리는 올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소 여기도 머리에 강철이 발견됐네요. 보니까 광철 지대가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은데 바로 광철을 쓰자고. 이제 괜찮았으냐? 아 소리가 자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주지. 저는 몰랐어요. 자 광철을 뽑아내고 레오킹의 방패가 나왔어요. 정보부가 이제 보고서를 올리는 대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됐고. 자, 옥수수. 옥수수를 왜 저장고 가냐, 너? 원자재? 벽돌, 플라스틱, 음식, 식재료, 뭐, 이거 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다 놔둬. 밖에 놔두면 썩어버린다고. 음식만 뭐 수급하면은, 먹고 사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지. 화물락하기, 뭐야 이거? 산토끼 가족. 어디지? 너무 먼데? 아, 저긴 나중에 파밍 가는 걸로. 포탄. 이제 무역선 지나가면은 저거 줄 거야. 저걸 주고 이제 총을 총 말고 칼을 좀 사야겠어. 슬슬 또 확장할 때가 됐네요. 저장고를 또 확장을 해야겠네. 이렇게. 유토피아 건설기. 말 그대로 생존하기. 무기상선 왔다. 팔자. 야, 빨리 무기상선. 무기상이다. 잠시만요. 알약을 꺼버리고. 알약이 저 홍보는 없어. 짜증나네. 됐어. 자 내가 팔 수 있는 거 약 7달러 택도 없지. 포탄 다 판다. 포탄을 팔고 권총을 팔고 3중 로켓 필요 없고 금장검 와 23,000원. 나무창 강철 보병검 200원. 이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없나? EMP3자 개인하기 500원이지 돌격소총 500원 살 수 있나? 그렇지. 야 바로바로 주네. 자 무기 상선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제법 괜찮은 걸 얻었네요. 싸움꾼. 자 강철 보병검 들고 한 명은 M16 들자고. M16을 얻었다. 좋아요. 좋은 M16이다. 돌격소총.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을 해서 이제 점차 맞춰가는 겁니다. 잡놈 벌목하고. 이제 이거 스팀에 나오나요? 스팀에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언제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채광. 야, 채광 켜놔야겠다. 시체. 자, 무덤 또 하나 더 만들어주고. 현재 안도에는 19도, 밖에는 27도네. 그리고 이제 냉장고는 마이너스 8도. 절대 썩지 않아. 온도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력이 계속 공급될 때 말이죠. 사막에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물도 하나 만들자. 아 물이란다.
이거 조명, 조명도 하나 만들어 놓자고. 야, 너무 어두워. 조명! 베이스 중간에 하나를 딱 만들어줘야지. 기도 중. 나중에 막 교회도 지어야 되나? 청소부가 아님. 청소. 청소든 다 할 수 있지. 자, 요리하고, 야는, 야는 이제 뭐냐, 채광. 그리고 청소. 집안이 너무 더러워. 청소부터 하자고. 자, 음식을 계속 만들고. 야는 요리사인가봐요. 강철 들고 와서 이것도 만들어. 됐어. 조명 하나 만들어 오니까 그나마 좀 낫네. 뭐 비버때라고? 비버때. 와, 비버 봐. 엄청 많은 거 아니야? 맵 왼쪽 끝에 스폰이 되네요. 저희 집하고는 너무 멀어서 가기가 머네요. 이제 우리는 지금 M16하고 비버때. 자, 무기상 갔네? 무기상이 갔고. 스나이퍼님 어서오세요. 오늘 드디어 M16을 손에 넣었어. 드디어 M16. 크, 돌격소총. 고정식 방식의 군용 무기로서 총알이 3발씩 발사됩니다. 사정거리가 길고 연산속도를 좋지만 위력이 약합니다. 나쁘지 않아. 자, 해적상선. 무역선이 근처로 지나간다고? 야는 뭐한대? 기도 중. 기도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자, 빨리 연락이나 때려. 취해 먹으시오. 그리고 컴퓨터 터져버려라. 컴퓨터 폭파잼. 자, 팔고 36원. 이거 뭐야? 살 수 있나? 오, 야, 1,000원이면 살 수 있나 본데? 노예가, 노예를 판다. 노예를 팔아. 인간 종류 인간이고. 인간. 노예를 팔아. 뭐야, 이거? 뭐하는 놈이야, 이거? 방탄 조끼, 300원. 방탄모, 230원. 야, 이거 뭐야, 임마. 인간인데? 뭐야, 이거? 혼자 다 킹을 얻어 재먹고 생산하는 게 전부이고. 그 뭐냐. 항공부 본부 좀 넘어가 계시란께. 항공부 맨날 첫날 그 뭐냐 연습하던데. 자, 좀 계세요. 먼저 다가와. 먼저 다가가 좀 계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번주 토요일날 회의. 이번주 토요일날에는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여러가지 일이 있을 것 같으니 한국은 아로마2에요. 아로마3 라이프 모드, 아, 라이프 모드, 라이, 뭐냐, 스나이퍼님이 안 하시잖아.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조만간 또 뭘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생기겠죠? 이 심치야.